죄 있단 얘기는 왜안 했어? 서프라이즈? 아, 그래도 나 혼자 있다 그랬는데 와줘서 나 졸라 감동이야. 넌 제대한 지가 언젠데 인사 한번 없니? 아, 저 일본이랑 중국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쁜 거 아십니까? 안녕하셨어요. 만난 김에 너내 드라마 안 하려는 이유나 좀 들어보자. 배우가 작품 거절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? 안 땡기니까 그렇죠. 두신우, 너 많이 컸다. 제가 좀 크긴 컸죠. 내가 너 어버 키웠다. 이 바닥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. 나 지겨워 죽겠어. 은혜도 저버리시겠다. 그 은혜가 갚으려면 저 대한민국 영화 드라마 다 출연해야 돼요. 그래. 그건 좋은 자세다. 의리를 하지 마. 배우는 작품만 봐야지.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네요. 먼저 가볼게. 아니, 왜 벌써 가요? 작품 같이 할 사람도 아니고 뭐하러 마셔? 가요. 아, 조 작가님 여전히 세시네. 아. 저 여자가 뿅뿅. 저 여자가 술 친구로는 좋은데 같이 작업을 하잖아. 야, 아저씨들아. 남자가 자기 할말다 하는 거면 시원시원 강단 있는 거고, 여자가 자기 할말 하면 센 거지. 애들 그러니 촌스럽게들. 앞에서 얘기해. 내 인생은 이미 달라져 버렸다고. 이런 뻔한 데서 울면 안 되는데. 아, 좀 빨려. 딱 숨고 싶다. 같이 숨을래요? 봄아, 지지. 흐흐